라떼? 아따, 요즘 아들은 에어컨 없으면 일도 못하는가. 드디어 선임님을 만났다. 아, 뭘 하면 되나? 공평씨. 야, 나 정말 너무 많이구나. 내가 장난이야? 장난이냐고. 안돼 대체. 뭐요? 죄송합니다. 알아서 잘 야. 아무 일도 아니었다. 오, 그럼 전공이 뭐예요? 아, 이탈리아. 오, 그럼. 못합니다. 아, 한 번만. Se c'era tu non sono buona per l'Italia. 와, 아닙니다. 잘해, 잘해, 브레임. 선임님은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고, 내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쑥스럽게 물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만 어색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공평 씨. 근데 옷이... 공공기관은 무조건이라 생각했다. 주름지고 늘어져서 셔츠에 슬랙스. 닭살 돋고 땀차도 셔츠에 슬랙스. 그러니 나도 셔츠에 슬랙스. 하지만 현실은... 주인님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평씨 내일은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되세요. 네. 왔다 마 상하이 상하이 위아래 윗윗 아래 끔장 장장장. 내일은 편하게 입고 오세요. 다만 셔츠에 슬랙스. 다행이야. 라떼가 아니라서. 그는 라떼가 아니다. 그런데 라떼가 뭐지? 불안한 마음은 시야를 좁히고 펼쳐질 여정이 다양한 가능성을 하나로 몰아넣는다. 라떼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삶이 재미없을 수는 있어도 클리셰는 아니다. 라떼만이 유일한 가능성이 아니란 소리다. 원래 저는 할 줄 아시잖아요. 응? 유감인가? 공부해요. 내일 시험 볼 거예요. 그는 라떼가 아니다. 그는 이상하다.